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삼국시대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고대사회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권이 전보다 좀 강화되어져 간다는 측면에서 중앙집권 국가가 출현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삼국이다 그러면 고구려, 그리고 백제 신라가 있죠. 이 건국된 순서대로 우리가 차근차근 보는데요. 고구려는 우리가 연명왕국 단계에서도 분명히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여기가 어떻게 중앙집권 국가가 되어져 가는지 이 과정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의 유민이 내려가서 이제 세운 나라가 바로 백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구려 다음에 백제를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좀 외진 곳에 있었죠. 이 산맥으로 보자면 우리나라의 태백산맥, 소백산맥 있잖아요.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모여져 있었던, 그 아래 지역에 해당되는 데가 바로 신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신라는 발전이 좀 더디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신라까지 보면서 삼국시대를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구려 이제 발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구려 이제 동명성왕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니까 원래 이제 고구려가 졸본지방에서 이제 성립이 됐잖아요. 그런데 졸본지방에서 건국 됐던 것을 이제 여기 보면요, 부여의 유이민 세력인 주몽과 그 다음에 요 압록강 유역의 토착 이 집단이 결합되어서 이제 고구려가 발전하게 하는데 이제 기여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리왕 같은 경우에는 국내성으로 이제 천도를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고구려의 도읍이 어디냐 그러면 국내성을 먼저 떠올리죠. 나중에 이제 남진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서 장수왕이 천도를 단행을 했습니다. 평양으로 천도를 단행했는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국내성이 이제 중심지가 되었었다. 이게 국내성을 도읍으로 삼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봐야 되는 것은 이제 태조왕이죠. 태조왕 때 이제 여기서 이제 국가의 기틀이 확립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조왕 때 국가의 기틀이 확립되었다. 자, 국가의 기틀이 확립된 것을 이제 뭘 통해서 볼 수 있느냐, 여기 보면은 뭐 물론 이제 영토도 좀 확장해 가는 면도 있었지만 게르브 고시의 왕이 독점적 세습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태조왕 그러면 국가 기틀을 확립한 왕으로 이렇게 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국천왕이 있습니다. 고국천왕이다 그랬을 때는 왕위 계승을 이제 부자상속으로 바꿨다라고 나와 있어요. 부자상속, 형제상속이 맨 처음에 시작이 됩니다. 형제상속이다 그러면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왕위를 계승하잖아요. 그런데 형하고 동생은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그 살아가는 시기가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형이 죽은 다음에 내가 왕이 될 수 있는데 형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 내가 먼저 죽을 수 있는 확률하고 크게 뭐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왕이 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보니 왕권이 좀 불안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제 그 이런 측면들을 부자상속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부자상속으로 바꿔내면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식이 왕이 되는 것은 어쩌면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측면이잖아요. 자, 그래서 부자상속의 왕위 계승제가 확립됐다는 것, 이것을 이제 주목해서 좀 보셔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진대법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진대법 실시. 자, 진대법이다 그랬을 때 이 진대법은 구효율제도라고 얘기를 하죠. 구효율제도. 나중에 고려시대가 되면 흑창이라든가 의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조선시대로 가면은 이제 환곡제도 같은 것들로 또 이제 계승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말이에요. 이 저 계절의 변화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서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춘궁기가 온단 말이에요. 춘궁기. 전년도에 재배했던 곡식들이 봄철이 되면 떨어집니다. 그럴 때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이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진대법과 같은 구휼제도를 통해서 백성들을 구제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네, 동천왕 때는 서한평을 공격했다 정도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천왕은 낙랑군을 축출하고 서한평을 아예
공격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한사군이라는 게 설치가 됐었단 말이에요. 고조선이 무너지면서 그때 한나라가 장악을 해서 들어왔고 그러면서 한사군이 설치가 됐었는데 여기를 이제 밀어내는 이런 일들을 고구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급 원왕은요. 아 이거 원한이 많은 왕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고국 원왕이다 그러면 자 이제 여기 보면 전현의 침입보다 국내성이 함락되고 국가적 위기를 맞기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제 근초고왕이 또 이제 전성기를 맞습니다. 이게 보면은 고구려가 더 뿌리가 깊고 그 다음에 백제는 고구려에서 파생돼서 나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요. 전성기는 백제가 더 먼저 맞습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삼국시대의 전성기라고 하는 게 한강 유역, 특히 한강 아류의 지역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한강 유역에서 시작한 백제가 아무래도 조금 더 힘의 우위를 가지고 먼저 전성기를 맞게 되었었다라고 하는 점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백제 근초고왕이 이제 북쪽으로 이제 쭉 밀고 올라오면서 평양성을 공격했고 이 평양성 전투에서 고구원왕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자, 요 부분도 주목해서 좀 보시고요. 소수림왕이다 그랬을 때는 소수림왕은 이제 불교를 수용했다라고 하는 점이 있네요. 그렇죠? 불교는 이제 외래 종교죠. 원래 외래 종교인데 국민들의 사상을 하나로 모아내는데 크게 기여했던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불교가 생기기 전에는 그 다 원시 신앙 같은 거잖아요. 그죠? 민간 신앙, 원시 신앙 이런 종류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체계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로서는 국민들을 통합해 나가는 데에 한계가 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좀 체계성을 갖추고 있는 고등 종교가 좀 요구가 되는 것인데 그 고등 종교로서 우리는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 쪽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렇죠? 중국 쪽을 통해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라 같은 경우에는 외졌잖아요. 외져서 중국하고 직접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고구려를 통해서도 이렇게 받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고구려나 백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을 통해 가지고 불교 문화를 많이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통치 이데올로기로서는 조금 약점도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이제 우리 유교가 또 이제 있잖아요. 유교 사상 같으면 아무래도 이제 이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형성하는데 군주에 대해서 신하들이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계서열을 강조하면서 통치 이데올로기로 굉장히 또 각광을 받아요. 그 삼국시대에도 보면은 유교적인 사상들을 가지고 통치 이데올로기와 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백성들을 하나로 또 통합해내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백성들을 하나로 통합해내는데 그때에는 역시 이제 불교가 가장 좀 이제 각광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불교를 이제 삼국이 사상적 기반으로 이렇게 삼게 되는데 이 불교를 소수림왕 때 전진이라는 나라로부터 수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고구려의 교육기관 특히 중앙교육기관이 태학이고 지방교육기관이 경당인데 그중 태학이라고 하는 것이 유학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서 자리를 잡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불교는 여기 이제 불교를 수용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국민들의 백성들의 정신적인 측면을 통합하는 데 기여했다 이런 정도로 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학이다 라고 하면 태학은 유학교육기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치의 이념이었다 정도로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통치의 이념이고 그래서 이제 태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교를 좀 강조하게 됐던 것이고 이저 신하들한테 충성을 다하도록 하고 위계서열을 강조하고 이렇게 됐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맥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율령도 반포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율령을 반포했다. 율령. 자, 율령이다 그러면 어떤 나름의 이 통치의 질서를 위한
법체계를 좀 갖추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집권 체제가 더욱더 한층 강화되기 시작한 것이 소수림왕 때이다, 이런 정도 떠올려 놓으시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전성기를 맞죠, 그죠? 자, 안기토 대왕 자신의 할아버지가 이 억울한 또 죽음을 당한 것에 대한 어떤 울분도 좀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지고요. 광개토 대왕 같은 경우에는 말이에요. 그리고 영토를 엄청나게 넓힌 왕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은요, 영토를 확장하는데 거란과 후연을 격파했고 요동을 확보하고 백제를 압박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제 있는 쪽까지 밀고 내려가는데 한강을 건너지는 못했지만 한강의 이북 지역, 한강의 강북이죠. 강북 지역까지는 싹 다 장악을 하는 이런 이제 업적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진짜 중요한 것. 자, 여기 요동을 확보하고 백제를 압박해서 한강 이북 지역을 차지했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진짜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해줬다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신라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한반도 남부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흔적은 호명 그릇에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명 그릇이나 광개토 대왕 능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언급을 하는데, 그 중에서 호명 그릇은 신라의 호우총에서 발견된 그런 그릇이죠. 근데 그릇의 밑바닥에 광개토 대왕이 군사를 파견해 가지고 신라의 침입한 왜를 격퇴시켜 줬다는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이제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수왕 때는 영토를 더욱더 확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진정책이라고 하는 게 또 여기서는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남진정책을 추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평양으로의 천도가 있습니다. 평양으로의 천도가 있었고, 결국에는 백제 수도 한성을 함락시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백제 계로왕이 전사랍니다, 이 와중에.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백제가 도읍을 옮길 수밖에 없죠. 도읍이 함락된 거예요, 지금. 지금으로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위례성이라고 불렸던 곳인데 송파 하남 요 일대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곳으로 비교해보면 잠실 롯데월드 같은 데 가보셨죠. 그 근방, 그 근방의 좀 동쪽쪽으로 이렇게가 지금 이제 수도였는데, 백제 수도였던 위례성, 이 한성이 함락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백제는 굉장히 이제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웅진이라고 하는 곳 자체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요새 지역이기 때문에 골로 들어가서 군사적인 방비를 하려고 했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는 더 남쪽으로 이제 내려가서 중요한 문서가 또 하나가 우리 유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라는 근거가 이 중원 고구려비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중원 고구려비까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다급해진 백제와 신라가 동맹 체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동맹 체제가 바로 나제 동맹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의 교육기관 경당이 장수왕 때 설치가 되었다는 얘기도 나와 있네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장수왕 때까지 훑어내시고요. 자, 그렇게 하면서 고구려의 가장 큰 전성기는 언제였냐? 이 전성기는 5세기 장수왕 때였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광개토 대왕이 활동했던 시기가 4세기 말 5세기 초가 되고요. 장수왕은 되게 오래 살았는데 5세기를 쫙 거의 채우다시피 해서 이렇게 생존했던 인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도에서 좀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에 중원고구려비, 그림은 좀 작아서 완벽하게 보이진 않을 텐데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보시면 고구려 전성기 그림이 있습니다. 중원 고구려비 좀 체크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자, 영토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해서 요 위에가 탁 이렇게 해서 영토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다 먹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중에서도 있잖아요. 제가 대충 이렇게 따라 그려봤습니다만은, 여기에서도 젤로 중요한 것이 여기에 한강 유역을 차지한 거 있죠. 요 일대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한강 유역을 차지해야 전성기가 된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강 유역 같은 경우에는 이 한강 유역은 여기는 있잖아요. 일단은요, 비옥한
비옥한 토지가 있습니다. 농지가 비옥하게 있다. 왜냐하면 강이 큰 강이 지나가면서 이 강이 때때로 또 이제 범람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땅이 굉장히 비옥해지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구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생산성이 좋으니까 인구가 또 밀집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이 한강무역이 가지고 있는 그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강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이제 삼국의 경계가 되지 않습니까? 삼국의 경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방어적인 차원, 군사적 차원에서도 나름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신라가 이제 여기를 먹는다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신라가 한강역을 확보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한강역을 통해서 중국하고의 직접 교역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점이거든요. 이제 고구려나 백제를 통하지 않고서도 직접 교류가 가능해졌다는 점 때문에 저 신라 강강역 차지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긴 할 겁니다. 어쨌거나 한강은 이렇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강을 차지한 나라가 전성기로 기록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한반도 안에서는. 자,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와중에 백제 이렇게 찌그러져 있죠. 신라 정말 작고요. 그 밑에 이제 가야도 이렇게 딱 찡겨 있고 그래요. 가야는 이따가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가야는 이제 연맹왕국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중앙집권 국가화 되지 못했다라는 한계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사국시대라고 넣어줄 수가 없고 삼국시대에다가 가야를 깍두기처럼 보고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고구려의 전성기의 지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로 넘어가서 백제의 성립과 이제 발전의 역사를 좀 이제 보시는데요. 백제 같은 경우 고구려 유민들이 내려가서 한강역 토착 집단하고 결합하면서 성립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조와 비류 이야기는 너무 잘 아시죠? 이제 온조가 나라를 세우고 비류가 미추홀 지역으로 가서 인천 지역으로 나라를 세웠는데 오래 가지 못했고, 한강역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요곳에서 이제 자리를 잡은 백제가 빠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죠. 풍부한 경제력과 중국으로부터의 선진 문화를 수용하기가 상당히 좀 유리하다.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두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갔다는 점 알아두시고, 고이왕이 있습니다. 고이왕이 또 국가 체제를 정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고구려는 태조왕이었는데 백제는 고이왕이 됩니다. 그래서 관등제도를 이제 정비를 했고요. 공복제정은 옷 입고 다니는 거 아시죠? 그렇죠? 관리들 같은 경우에 옷의 색깔만으로도 이제 그 사람의 품계가 구분이 되는 이런 이제 정도니까 그런 부분에 공복제정 같은 것도 있고, 윤령도 고이왕 때 이제 반포가 되었네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영토가 이제 좀 확장이 많이 됐습니다. 대방군을 공격했고 만의 목지국을 복속했다. 자, 우리 마변진 기억나죠? 만 지역에 딱 자리 잡은 게 바로 백제입니다. 그래서 백제 같은 경우에는 만의 목지국을 이렇게 복속해 들어갔는데, 목지국은 만에서도 중심국가였고 이 만의 중심국인 목지국의 왕이 사실상 사만을 다 다스리다시피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나라가 목지국인데 이 목지국 같은데 이런 데들 복속했다. 한강역을 어느 정도 이제 장악해 들어갔을 때이고요. 근초고왕 때가 바로 전성기거든요. 그렇죠? 고구려는 장수왕 때가 전성기였지만 백제는 또 이제 근초고왕 때가 전성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봤더니 이제 왕권도 부자 상속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자 상속의 의미는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역사서를 편찬해서 서기가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영토 확장 부분 매우 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만을 아예 이제 정복을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을 해서 고국원왕이 이때 전사하게 됐던 거고요. 낙동강유역의 가야에까지 이렇게 압박을 행하는 정도가 됐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도 교류가 굉장히 많았고 영토에 대한 확장도 상당히 많이 이뤄냈던 것이 바로 근초고왕입니다. 그래서 근초고왕을 가장 전성기의 왕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근초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침유왕은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했고, 그 다음에 이를 공인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사상적 통합을 이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였는데, 그런데 백제는 이제 침유왕 때 불교를 동진으로부터 받아들입니다. 아까 고구려는 전진으로부터 받아들였다면, 이 고구려는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뭐, 나제 동맹을 비유왕 때 결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눌지왕하고, 신라의 눌지왕하고, 그 다음 백제 비유왕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개로왕은 한성을 함락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망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문주왕이 이제 개로왕, 개로왕이 이제 사망하자 문주왕이 왕위에 올라서 장성의 남진 정책으로 이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밀려 내려가가지고요. 지금의 공주 지역이죠. 웅진으로 내려갔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웅진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요새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평평한 땅이 있는데 이게 분지죠. 분지. 분지고, 그래서 주변으로 나가면 산이 많고, 그런데 다만 이제 그렇게 돼 있는 땅은 아무래도 좀 더 확장되고 커져가는 데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부여로의 이제 그 천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거 좀 이따 바로 나오니까 보고요. 일단은, 이게 위례성에서 웅진 쪽으로, 공주 쪽으로 넘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봐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성왕 때 이제 동맹을 강화해서 이제 결혼 동맹의 형태로, 나아가게 되었고요. 무령왕 때 22 담로가 설치됐는데, 요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22 담로라고 하는 애가 무령왕 때 나오면, 이건 이제 지방에 대한 통제가 강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자, 이렇게 보세요. 왕권이 아무리 강화됐다 할지라도 삼국시대 때 왕권이 뭐 그렇다고 무지 커지고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왕권이 아직은 좀 미약한 편인데 그 미약한 왕권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세력가들이 날뛰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차단을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지방 세력가가 날뛰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자, 이제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게 22개 지역에 담로를 설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역만큼이라도 왕족을 파견하면서 직접 지배력을 확장을 했고요. 자, 이걸 통해서 지방의 이제 통제가 강화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진짜 또 중요한 게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벽돌 무덤에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무령왕릉이죠. 무령왕릉. 벽돌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 있잖아요. 이걸 좀 주목해 보셔야 돼요.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벽돌로 이렇게 쭉 쌓아 올린 모양의 무덤이 있어요. 많이 보셨죠? 자, 무령왕릉까지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 릉이 왕의 이름이 있으면 왕릉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고, 그 다음에 그렇지 못했을 때 총자 이렇게 붙잖아요. 막, 그죠? 무령왕이 주인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무덤 양식이 벽돌 무덤이었고, 그건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찾아보기 좀 어려운 구조였다. 봤더니 중국 남조 쪽하고 좀 가까운, 그런 이제 무덤 양식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항이 또 이제 근초고왕이 전성기를 쫙 이끌었다면, 4세기 근초고왕이 전성기를 이끌었다면 백제 중흥을 모색했던 또 왕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성왕입니다. 성왕. 성왕인데요. 성왕은 자 나왔네요. 드디어 부역 사비성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런데 공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뻗어나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백제 같은, 사비 같은 곳은요, 평평한 평야 지역이에요, 그 일대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곳으로 나와서 이제, 새로운 또 도약을 만들어 보려고 했다. 자, 그리고 국호는 남부여로 바뀌었습니다. 사비로 천도하고 남부여로 국호를 바꿨다는 점, 이런 점들도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가 궁극적으로는 부여로부터 왔음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수도와 지방을 5부5방으로 정비했다 각각,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남조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또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왜 일본에다가 이제 많이 전파를 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불교와 관련해 가지고 노리사치계라는 인물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있잖아요. 이때 이제 정세는
5세기 장수왕 때의 그 정세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원 고구려비의 위치도 우리가 봤지만, 그 위쪽에 있는 이 한강유역을 전부 다 고구려한테 사실상 좀 이렇게 뺏기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자, 그것을 이제 신라의 진흥왕과 백제 성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한강 지역 일대를 다 이렇게 먹어 들어갑니다. 위로 이제 쓱 위로 올린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났더니 신라는 좀 그래. 신라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위로 올라가 봐야 여기는 무슨 뭐 산악지대? 요즘에는 산악지대 관광자원으로라도 쓰이죠. 옛날에는 그거 쓸모에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땅들밖에 없으니까 이 배신을 좀 때립니다. 백제 위쪽으로는 거기 평야지역이고 옛날에 이제 위례성이 있던 곳 아니에요? 그쪽으로 이렇게 진출하는 백제는 좀 유리하지만 신라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신라 입장에서는 자꾸 이제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왕의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같이 힘을 모아서 한강유역을 되찾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신라 진흥왕이 한강유역을 독차지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점을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왕은 관산성 전투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거예요. 관산성 전투. 그러니까 여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라 진흥왕에게 일시적으로 이제 한강 하류를 다시 회복했다가 진흥왕에게 이걸 빼앗기게 되었고 이거에 이제 분노해서 관산성 전투에 나섰다가 전사했다. 결국에는 오랫동안 이어졌던 이 나제 동맹이 이제 결렬 단계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왕인데요. 이제 금마저 지역, 지금의 익산, 전북 익산 지역인데 그 익산 지역으로의 천도를 좀 시도했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륵사를 창건했고 외의 천문, 지리, 역법에 관한 서적을 전수해줬다는 것으로 무왕의 업적을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제 전성기 그림을 보면 백제 전성기는 딱 백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먹은 거거든요, 지금. 지도가 좀 잘 안 보이더라도 일단 이렇게 먹은 겁니다. 이렇게 먹어서 한강 유역 이북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지금. 그쵸? 올라갔고 요쪽으로 가야 같은 데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중국하고의 교류가 많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초대 마린보이의 지위는 지금의 마린보이는 누구죠? 박태환인가? 근데 아무튼 그때 마린보이는 바로 근초공항이었다. 왜냐면 해상 세력을 키워서 중국 쪽하고의 이 교류가 굉장히 이제 확장되어 있었다는 점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백제 전성기 이 모습까지 살펴봤습니다. 여전히 한강유역은 전성기를 맞은 나라 안으로 쏙 들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좀 인지해 두셔야 해요. 자, 이렇게까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건국과 발전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부터는 살짝 좀 나눠서 비교해 드리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수고도 하셨고 요 신라의 부분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